인력 2019.01, 3003대 36카를로스 케이로스, 66호. 누투갈 사진, 감독은 8년 가까이 이란을 이끌며 팀을 아시아 최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유종 의미를 거두지 못한 채 찬사 대신 비난을 받으며 자, 진사임했다. 이란은 29일 끝난 UAE 아시안컵 4강전, 아라인에 서 일본의 0-3으로 완패했다. 피파 랭킹 29위인 이란이 일본 50위 에근소하게 우세할 것이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란이자 멸한 경기였다. 이란은 체격과 힘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으나 일본 수비를 뚫지 못해 전반전 득점에 실패했다. 조급한 마음으로 공격 수위를 올리던 후반 11분 어이없는 실책이 발생했다. 일본 미나미노 다쿠미가 드리블 하다 넘어지자 이란 선수 5명이 한꺼번에 심판에게 몰려들어 할리우드 액션, 반칙을 얻기 위한 속임 동작이라고 항의했다. 심판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고 아무 견제를 받지 않은 미나미노가 재빨리 뛰어가 공을 잡은 비편한 이크로스 헤오 사쿠유야의 헤딩 선제골을 놓았다. 이미 즉흥 개복이 경기도 지고 매너도 졌다. 충격적인 결과에 멘탈까지 무너졌다. 일본의 세 골을 허용해 패배가 확정적이던 후반 추가 시간이란 공격 수사를 바르아즘은 오른쪽 첫째 2일본 시바사키가쿠 7번 윗뺨을 밀치 는 장면 아즈문은 경고를 받았다. 신하연 암유스이라는 후반 23분 페널티킥을 내줘 추가 실점했고 후반 추가 시간 1분 에도세기 골을 허용했다. 두 골 다 패스 미스가 실점으로 이어졌다. 쌈물 수비 위대가이 난이 세 골 차로 진 건 2011년 케이로스 감독 부임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이전 기록은 2010년 브라질전 0-3이었다. 한국은 케이로스에 이란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1무4패를 기록했다. 케이로스 감독은 2014 2018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11 아시안컵 8강 탈락 등명성에 비해 유 독성과가 초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케이로스는 이런 점을 지적하는 이란 취재진에게 당신은 대표팀을 위해 뭘 했나? 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케이로스 감독은 콜롬비 아 대표팀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통산 5번째, 2000년 대 이후 4번째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점이 0-1을 연우승 이후 8년 만에 통산 5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일본은 2월 1일 오후 11시 아부다비에 서카타르 UAE 전승자와 우승컵을 다툰다. 하피라이트